글쎄요, 뭐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너무 달라서 또막 퍼팅감이 또 완전 돌아왔다 이러기에는 참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퍼팅이 너무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. 어제 사실 퍼트가 너무 안 돼서 좀 많이 실망도 하고 또 뭐가 잘못된 거지? 라고 잠깐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좋은 스트로크를 하고 있었고 조금 라이가 조금 틀리거나 스피드가 조금 안 맞아서 안 들어간 퍼시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모든 걸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하자 하고 일부러 연습도 안 했어요. 어제 라운드 끝나고. 네.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했던 게 오늘 좀 다른 많은, 그러니까 다른 잡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제 자신한테 계속 자신감을 줬던 게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는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. 네, 작년에 아무래도 시합도 많이 안 나오고, 네, 그리고 올림픽도 있었고, 그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그 시간이 좀덜 길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, 뭐 어쨌든 LPGA 투어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우승이고, 그리고 또, 오늘 같은 마지막 라운드를 할수 있으면서 우승을 한다는 게, 올 시즌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네, 굉장히 좋은,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어제 같은 라운드로 끝이 났다면 퍼팅을 뭐를 보완해야 되지?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되지? 자꾸 고민을 했을 텐데 오늘 같은 라운드가 있었기에 나머지 시합에서도 조금 더제 자신한테 아 이제 이제 많이 이제 컨디션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글쎄요, 뭐 세계 랭킹 1등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계속 시합을 해나가고 계속 좋은 라운드를 해나가다 보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만약 1등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더라면 아마 세계 랭킹 1등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을지도 모르겠어요. 저도 예전에 그랬었으니까.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좀 골프에서 그냥 랭킹, 그리고 뭐 랭킹이라는 그런 숫자보다는 조금 더큰 그림을 보면서 골프를 해나가는 게 네, 저한테는 더 좋은 사실 그냥 이제 또 다른 시작인 것 같아요. 저한 10년 정도 이제 투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부상도 겪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었고 좋은 일도 많이 겪었던 10년이었는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11년 차에 이제 접했는데 아주 긴 공백에서도 돌아오기도 했고 또 11이라는 또 새로운 숫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네, 하고 임하고 있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아무래도 생각보다 좀긴 공백기를 가지면서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 생각할 시간도 많았고 연습할 시간도 많았고 그동안 내 투어 생활에 대해서 좀 뒤돌아볼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내면서 조금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정리도 좀 하고 이제 앞으로 조금 어떤 마인드로 다시 골프를 쳐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또 즐거운 골프 그리고 또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를 좀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좋은 에너지가 좀 저한테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우선 물론 뭐 골프야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또 빨리 컴백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제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 안 힘드냐는 제 마인드 달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네, 마음을 좀 많이 무장을 하고 네, 그렇게 임했어요. 12번홀? 네, 12번홀에서 잘하면 우승 기회가 난돌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17번홀 버디를 넣었을 때는 거의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네, 했어요. 네, 의식하는 편이고 스코어 보드도 보는 편이고요.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리아 선수하고 또 같이 쳤기 때문에 또뭐안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근데 어제 아무래도 퍼팅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어제 좀 그린이 저한테 빚진 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 빚을 오늘 갚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네, 근데 그냥 집중력인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퍼팅이 너무 잘 들어갈 때 생각해 보면은 안 들어갈 때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막 생각이 안날 정도로 공하고 라인만 보일 정도로 집중이 잘 되는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보통 보면 퍼트가 잘 들어가더라고요. 그게 또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또 그런 또 상황이 오고 그런 스코어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. 올림픽 때 이후로 처음인데 시합으로 치자면 두 대회 연속이긴 아, 하네요. 그런가요? 네. 근데 저도 또 어떨 때는 내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다가도 또 어쩔 때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도 느끼는 순간들이 있거든요. 바탕은 사실 근데
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거는 첫 번째 힘들었던 시기보다 두 번째 힘들었던 시기가 조금 수월하고 두 번째보다 좀 세 번째가 수월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이겨내는 방법을 조금씩 그냥 알고 터득해 나가는 게 아닌가.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골프 선수한테는 어쨌든 샷이 좀 잘 맞아주고 샷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야 다른 걸 걱정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스윙하고 제 샷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. 그동안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뭐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서 잘 쳤던 스윙이라면 지금은 좀 내가 만약에 무너졌을 때 다시 이런 스윙을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대비책? 네, 그런 거를 조금 많이 마련해 놓는 게 조금 그런 슬럼프에서 좀 빨리 벗어나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. 정말 그 목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긴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동기부여가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고, 네, 그래서 우선 그리고 또 현재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고, 네, 그래서 계속 더 나아가려는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, 작년에. 네, 그래서 조금 좀 힘든 시기도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, 작년에 좀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올해는 다시 마인드셋을 바꾼 게 골프 선수가 골프장에 나오면은 당연히 우승을 하러 오는 거고, 그냥 여기에서 그냥 재미있게 골프 치려고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자신해요. 근데 그런 그냥 간단하지만 이 시합에 나오면 나는 싸워야 하고 우승을 해야 된다는 그냥 그 아주 간단한 마인드셋, 그냥 그 기본적인 걸 제가 잊어버렸던 거죠. 네, 그래서 그냥 그 기본적인 걸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. 글쎄요, 저는 올해 사실 메이저 우승을 꼭 하고 싶어서 우선 메이저 우승은 네, 가장 중요한 목표. 시즌 초반에 우승을 하는 걸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아무래도 그러면 좀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조금 더 편한 마음가짐으로 많은 대회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회 확률 자체가 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메이저 시합에서도 네, 꼭 제가 원하는 바 이룰 수 있도록 네, 앞으로 남은 시즌 더 열심히 해야죠.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. 제가 압박감 느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두 타차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아리아가 그 포트가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한 타차 리드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홀을 맞을 수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아직까지는 리딩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리고 네퍼시 들어가 골프를 올해 처음보다 보니까 네 퍼시 들어가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네 퍼시 들어가라는 보장도 없고 네, 그걸 이제 이미 너무 많이 겪어봐서 뭐든 장담할 수 없는 게 또 골프니까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. 네, 조금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좀 샷 입세에 좀 많이 시달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샷 입세 겪으면서 안 좋은 거는 샷 입스에서 벗어나도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골프를 치는 날은 평생 갖고 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, 그거는 참 안 좋은 건데 또 좋은 면은 그런 마음을 겪으면서 다음에 이제 골프를 치러 내년 다시 컴백을 했을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뭐를 겪어도 최악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좀 긍정적인 마인드랄까? 뭐 포기한 마인드,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약간 좀 중간에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 바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는 마인드, 잃을 게 없다는 마인드가 또 한번 형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런 네, 그런 것 같아요. 어때요? 우리 한국 선수들 보면은? 네, 올해 올 시즌 뭐 페이스 너무 좋은 것 같고 한국 선수들 컨디션 좋은 선수들도 너무 많고 또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잘 해주면은 아무래도 서로서로도 동기부여가 되고 또 서로 컨디션 좋은 선수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, 올 시즌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글쎄요, 뭐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첫 시합이고 많이 긴장하고 그랬을 텐데도 네, 그런 부담감도 잘 이겨내고 압박감도 잘 이겨내고 잘 경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